지난 시간에 설문을 설문조사를 했죠. 응답을 219명이나 219명 다 연락처를 적어주신 건 아니고요. 약 한 110명 정도 귀엽죠.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섯 명. 자. 2453이네요. 어, 27716이네요. 0561 2324 0978. 자, 그러면 지금 즉석에서 전화 인터뷰를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예. 네, 저기 3일교회 김유한 목사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120명만 연락처를 주셨는데 거기서 5명을 추첨을 했는데 됐어요. 네. 우와. 네. 뭐 감사합니다. 내년에 일이 잘 풀리실 것 같은데. 내년에 혹시 결혼하시는 거 아니에요? 뭐 네, 네. 내년에 3월에 네. 결혼 예정이에요. 어, 진짜요? 아. 네. 아, 이런 축하드립니다. 3월에 얼마 안 남았네요. 네, 좀 약간 적나라한 질문이긴 한데. 그 우선 첫 번째는 그 저번에 우리 설문조사 과거 이성에게 어떤 점에 끌려서 자기가 빠지게 됐는가 뭐 그게 질문이었는데. 지금 이제 그 현재는 그 옛날에 그 관점이 좀 바뀐 게 있나? 많이 바뀌었죠. 아, 그래요? 어떤 점이 네. 바뀌었습니까? 사실 외모도 많이 보기도 했고 네. 또 예전에 제가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이성은 자기 네네. 일에 열중하고 또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자기의 어떤 인생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네.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네. 끌리고 네. 근데 네. 그분들의 단점이 뭘지를 생각 못하고 사실 그 부분만 보고 너무 좋았었고 아하.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네. 이제 그렇게 자부심이 많을수록 자기애가 네. 너무 크고 아하. 네, 자기애가 엄청 네. 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기적인 모습들도 좀 있고 그렇죠. 다 가질 순 없죠. 네, 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그런 성품들의 장점들만 봤 있었는데 이제 네. 만나고 보니까 네. 그 성품 때문에 있는 단점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좀 상처도 네. 많이 받고 네.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네. 이제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네. 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. 착한 사람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있었고 워낙 네. 이기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서 그렇지 네. 아 착한 사람들을 만나면 네. 좋겠다라는 네. 생각도 했었고 외모는 네. 좀 버리자 네, 그래서 제가 굉장히 외모보다 사실 키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아이고 네, 네. 네 이번에 이제 결혼할 분은 키를 제가 버렸어요. 아, 그렇구나. 혹시 뭐 저랑 비슷한 사이즈 네, 네. 어우, 네. 좋은 분 만나셨네요. 네, 겸손하신 분 만났네.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네. 이해해도 될까요? 그 처음에는 그 원래 자매님이 그 좋아했던 끌렸던 네. 그런 부분에 젊었을 때는 뭐 지금 네. 젊지만 그때 만났는데 지금은 네. 뭐랄까 좀 더 편한 사람? 좀 맞는 사람? 이런 사람에게 네. 좀 더 끌리게 됐다 뭐 이렇게 네. 해석을 네. 해도 될까요? 네네네 그렇게 네. 정리 예.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. 예, 그 이번에 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네. 1등이 65%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품에다가 네. 찍었더라고요. 외모는 남자들이 좀 일방적으로 많이 투표를 했고 이걸 퍼센티지 빼고 나면 자매들은 상당히 외모에 대한 적고 우선 성품을 많이 뽑았고 이웃 네. 헤어지게 된 첫 번째 원인이 성격 네 맞아요 두 번째가 가치관 이렇더라고요.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. 결국에는 그 결혼이라든지 연애라는 것도 그 굉장히 좀 관계적인 네.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이 나더라고요. 예. 네 맞아요. 그래서 첫인상이 물론 좋은 네.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죠. 예. 가치관이나 성품 같은 거는 사실 바로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다. 그렇죠 그렇죠. 사계절이 지나가야죠. 네. 예. 네 그래서 사실은 소개팅이나 이런 걸로는 사실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 아, 그렇죠. 예. 제일 좋은 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많이 대화해보고 네. 같이 나눠본다면 사실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네.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아, 이 사람 만나도 되겠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결정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아...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굉장히 좋은 조언이었습니다. 상당히 예, 독자들이 영감을 많이 얻겠는데요.
게다가 또 3월에 결혼하시는 분이니까 이거 상당히 이거 좀 네, 무르익은 조언으로 들려집니다. 저희 그러면 저기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한 형제들에게 지금 이제 꿀팁을 이 자매들에게 자매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팁 하나 준다면? 이게 그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건데 누구한테 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네네. 네. 이제 형제분들이 대체로 자매들은 굉장히 센서티브한데 네. 형제들은 그런 부분에 좀 무감각하고 좀 더디고 좀 이러다 네. 보니까 무던한 성격들이 많다 보니까 네. 특히 소개팅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뭐 팀이 개편이 돼서 만나거나 했을 때 네. 어떻게 하면 자매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네. 잘 고민을 안 하는 그 과정을 네. 고민을 하는 과정이 너무 없더라고요. 근데 네. 갑자기 그거를 고민을 해봤자 사실 본인의 머릿속이 나올 게 있거든요. 그렇죠. 아, 미리미리 준비를 좀. 네. 그리고. 그래서 사실은 연애를 잘 하고 있고 또는 네네. 성공해서 결혼을 하고 있는 네네. 좋은 여사친을 예예. 두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많이 받아보는 게 여자 마음을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뭐 카톡을 했거나 이런 대화 내용을 좀 한번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네.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네.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옆에서 누가 코칭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혼자 숨어 자지 말고 너무 자신감이 높아서 아하. 코칭 없이 네네. 너무 하려고 하는 그것 네. 자체가 좀 네. 빨리 여자분들이 좀 관심이 떨어지고 또 아, 이 사람은 너무 이런 부분에서 네네. 너무 센스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결국 센스가 중요하다 자매들에게는 네, 맞아요. 뭐 여러 가지 잘해주고 뭐 외적인 부분도 좋지만 결국 자매들은 굉장히 관계적인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. 순간순간 잘 모를 때는 물어가면서 좀 자기도 배운다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코칭을 네. 받아가면서 잘 이렇게 센스 있게 하라. 네 맞아요.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 감사합니다. 다음 분에게 또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김예한 목사고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좀 바쁘실 텐데 제가 그 한 네. 가지만 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. 네네. 저기 네. 그 설문조사가 과거에 이성에게 어떤 점에 끌려서 교제하게 됐는가 그게 이제 질문이었거든요. 네. 그러면 그 혹시 지금은 혹시 달라진 게 있나요? 그 관점이? 달라진 거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, 목사님. 뭐지? 예, 예. 그 넌 크리스천하고는 하면 안 된다 그런 거. 예예. 예.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삼일교에서 거기 네네. 다니고 나서부터는 아 그게 아니구나 이런 거 좀 생각을 바뀌었어요. 아 원래는 뭐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 안 한다 이런 주의가 되게 강했거든요. 아 그전엔 그랬는데 아니, 지금은 그건 유연해지셨다. 인도 좀 유연해졌어요 진짜. 아, 그렇구나. 많이 열렸어요. 근데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 열려 있는 분이 한 절반 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아직도 이제 그것만 예, 예. 실제 새 결혼 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네네네. 내가 잘 붙들려 있으면 네. 다 많이 주변에 많이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간접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막 인도하심 있으면 네.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그렇게 갈 수 있다 막 이런 게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좋은 사례들도 있어서 너무 예,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, 그거는 그렇죠. 또 이제 예, 좋은 점도 어떻게 있을 신앙 있고. 생활을 잘 네. 붙들려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계속 좀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. 그죠? 네. 환경들이 많이 바뀌어서 네. 청년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형제들이 의외로 자매들을 되게 모르고 네. 자매들이 또 의외로 형제들을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네. 지금 이제 그 크리스천 그 형제들에게 네. 그 자매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주신다면 네. 좀 너무 기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. 형제들이. 네. 아 형제들이.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반인보다도 눈이 너무 높이 있어요. 아 형제들이. 자매들이 그런 게 많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더 확률이 높잖아요. 그럼 좀 불균형하긴 하죠 수에. 네 그래서 네. 그런 게 불균형적인 게 되게 많고. 그러니까 기대 남자도 많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눈을 네네네. 너무 높이 있는 거예요. 아 이게 또 형제들 입장에서는 자매들이 눈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서로 같은 마음을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네요.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높다고 해야 되나 기대감 기대치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.
현실감 있는 필요하다. 현실감이 현실감 있는 눈. 아, 그렇지.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. 그러면은 이제 길이 열릴 수도 있다. 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방금 네. 되게 유쾌하신 분이네요. 정리를 하면 형제님들이 좀 눈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. 네,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. 자, 앞으로 또 크리찬 그 뭐 투데이라든지 투데이입니까? 크리찬 데이트, 크리찬 데이트라든지 그런 앱 사용하셨던 분들도 또 만나서 사용 후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어떤 또 앱이 또 좋은지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.